スーパーサイヤ人は孫悟空さん一人じゃない。ここにもいたということだ。フリーザ자이제이컬러에대한도색에대한시간이었습니다도색에대해서오늘도와주실도색하는미미미미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도색하는미미미미입니다네이트랭크스는그동안저희가슈퍼사이어인을도색을했었을때랑은꽤다르게연출했습니다왜그런건가요일단제가트랭크스를너무좋아하기도하고요이트랭크스는뭔가좀다르게도색을해보고싶었어요그래서머리같은경우도이렇게금발로이렇게도색을한번해봤습니다이금발도조금생소할수있는제가도색한지가좀오래돼서이게오버코팅을이렇게진행한거거든요네네네보이십니까이게굉장히실제로보면좀고급집니다뭔가좀한정판같은느낌이사실뭐한정판이죠저희끼리한거니까 한정판같은느낌이굉장히듭니다제가트랭크스를좋아하니까요네우리도색하는미미미미가옛날부터트랭크스의팬이기도하고그래서좀더신경을쓴것같아요이얼굴만봐도자이얼굴에대해서또한번얼굴도색할말이있으시죠얼굴이렇게선이있어요이게전뭐만화에서보면은이렇게얇은선이존재하거든요그거를정말얇게그려줬습니다요거같은경우는뭘로그려줬냐이거는색연필로그려준거예요아그냥시중에파는색연필이요그렇죠시중에파는색연필인데엄청얇게잘라서이렇게색연필로선을그어준거거든요이게색연필로이렇게저번에약간브로리의파스텔에이어서이렇게여러분들주변에있는도구로도충분히이런게가능하다는거를지금보여주고있습니다이게확실히좀디테일이좀살아있네요명암같은거는뭘로한거예요명암은역시나파스텔로진행을하게됐습니다여러분저는재료를안따지그죠장인은도구탓을하지않는다여러분주변에가까운곳에아주좋은도색기구아기구좋은도색그뭐랄까도구들이있다는거를알아두셔야됩니다옷이나이런게좀확실히좀특이해요트랭크스는기존슈퍼사이언처럼뭐마초같은느낌도아닌데이옷에관해서도좀말씀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저는옷이이트랭크스의가장큰도색포인트라고생각하거든요가장패셔너블해요그쵸저는개인적으로드래곤볼캐릭터중에가장현대적이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보시면여기도색연필로이렇게먹선이라고그러나요이런선을그어서좀만화적인연출을해가지고좀더청느낌이많이나도록그이게진짜이런선때문에청느낌이되게많이나는것같아요네제가청자켓좋아합니다 청자켓도이제몇달지면은길거리에서엄청많이보게될이청자켓들봄이오죠그죠자그럼이게아예색연필인가요이런빗금들그렇죠이빗금들은다색연필로진행을한거예요색연필이이렇게얇은색연필도보통있나요원래는없는데저는엄청얇게잘라가지고진행을해봤습니다심지어색연필마저커스텀을하는도색하는미미미굉장히모든걸다창조해버립니다아그리고여기서주의해야할점색연필을하잖아요하고나서지워질수가있어요이거색연필을한다음에도항상무감마감제를뿌려줘야됩니다파스텔도그랬고그러면순서가어떻게되나요파스텔먼저하고이거해야되나요아니면무광마감제를뿌리고그무광마감제를뿌리면이제좀표면이거칠거칠해져요그러면파스텔이먹을수있겠죠파스텔을먹이고그리고무광마감제를 또뿌리고그다음에마른다음에색연필로이렇게그렸습니다그리고난다음에또무광마감제를뿌려요무광마감제를계속쓰네요그렇죠이게손에안묻어야되거든요자이사실이스티커가진짜말그대로그냥스티커인데어떻게이렇게착달라붙게했는지도사실좀되게궁금한부분이니까요왜냐면많은분들이스티커가포함이돼있는데잘못붙이시는분들도많을거고막이렇게일어나는거스티커붙이면은이렇게사람들이이렇게막일어나잖아요그일어나는현상도되게많을텐데어떻게이렇게깔끔하게붙이게되는지이거방법도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아예저는스티커를잘붙입니다 답이없네요아니요답이없는것보다 사고난손이네요타고난손아니요사람들이스티커붙이는거에집중을별로안해요아맞아요스티커를붙일때그냥띡붙이고아붙였다이렇게하고끝나버립니다근데붙일때어떻게붙여야되냐면
이 안에 뭐 정착 액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 아, 예. 그게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감제를 뿌립니다. 아, 또 마감제? 그렇죠. 무광 마감제를 뿌리면 이 표면에 이렇게 한번 감싸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 데칼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일반 스티커거든요. 그렇죠.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일반 스티커입니다. 근데 되게 데칼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무광 마감제가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감제를 정말 두껍게 올려요. 아, 이 위에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스티커가 절대 떼어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 무광 마감제 그거를 여러분들도 하나씩 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굉장한 포인트가 지금 또 나왔네요. 이게 지금 이제 조명 때문에 보이실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요거 한 색깔로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또 빗금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트랭크스가 사실 이 칼이 엄청 쇠빙이 아니고 약간 좀 헌빙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빗금으로 또 연출했습니다. 엄청난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 칼집에도 디테일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 보여주시죠. 빼주십시오. 아, 여기까지만 보여. 다 빼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와, 진짜 칼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원래 사면은 진짜 완전 아무것도 없는 슈퍼 플라스틱입니다. 아, 이건 뭐... 아, 슈퍼 플라스틱이요? 그죠. 슈퍼 완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슈퍼 플라스틱이요? 생 플라스틱. 네. 생 플라스틱인데 아, 이거를 이건 어떻게 진짜 연출했는지 이건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 여기 색깔이 좀 잘못됐는데 아, 이게 여기서 보니까 좀 뭔가 그렇죠. 빛이네요. 예, 잘못 말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버 같은 경우는 IPP사의 메탈릭 실버를 썼습니다. 아, 여러분 IPP사의 메탈릭 실버. 이거 진짜 칼 같아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뭐 그냥 실버만 쓴 건가요? 뭐 다른 뭐 비법이 있나요? 이거는 메탈릭 실버를 쓰고 겉에 유광 마감제로 마감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더 반짝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작업을 무광만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유광도 같이 사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좀 블링블링한 곳을 연출할 때는 또 유광을 써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손잡이도 뭔가 좀 따로 뭐 디테일을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쪽은 또 무광이 되도록 무광 마감제를 뿌려줬어요. 아, 그러면은 따로 여기다 뭐 테이핑 같은 거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테이핑도 그 이런 하는 용 전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예 도색을 하는 편이 있을 거예요. 그 도색하는 편에서 아예 제대로 그런 재료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구독자분들이 도색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 재미없어 하실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도색을 아예 하는 편을 여러분들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 편을 따로 공개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저 이거 소개하고 싶었는데 발 부분 있죠? 이 발 부분? 아, 발바닥 밑창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이게 밑에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밑바닥을 진짜 신경을 잘 안 쓰죠. 왜냐면 다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근데 밑바닥에도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거 진짜 신발 같습니다 이건. 네, 신발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 여기도 여러분 디테일 여기도 살짝 이렇게 헐었다는 거. 트랭크스가 이 신발을 꽤 신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유행하는 산지 좀 됐다. 네, 더리워싱. 더리워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명품일 수도 있어요. 굉장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좀 보이시나요? 이 선들 이것도 다 따로따로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발 여기에 선 했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네. 여러분 바지도 보시면은 사실 했나? 바지도 이게 명암 처리를 좀 해서 좀 더 뭔가 코팅진을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연출이 돼 있어요. 이것도 따로 뭔가 연출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데는 클리어 도료라고 있어요. 어두운 도료를 이제 뿌리면서 원색은 살리면서 이 어두운 부분은 클리어 도료로 어둡게 처리했습니다. 명암을 클리어 도료로 준 거예요. 이거 왠지 이 느낌을 배트맨 같은 피규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활용을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광택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져가지고 그런 데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도색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색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짜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아예 도색을 새로 그냥 도색이 아예 안 돼 있는 피규어를 스탠다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아예 여러분들이 도색을 하는 과정을 아예 볼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하면 좋을지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인데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다 근데 뭐 그게 저희가 좀 그거 하면 괜찮겠다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른 캐릭터, 더 멋있는 캐릭터, 요즘에 하도 고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이런 오공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을 위주로 좀 할 예정이라서 다음에 또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도색하는 밈밈밈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상 밈밈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빵빵 달아주십시오. 밈밈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밈밈밈.